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QNET 대표적인 제품 우리가 NAS 서비스에서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배포된 그러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신트에서 검색 결과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을 지금 현재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그 영상에서 QNET과 관련된 그런 리눅스 형태 악성 코드 사례가 이제 발견됐다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이 1월 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서버 쪽에서 그 관련된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랜섬웨어 이름이 바로 이제 데드볼트라고 하는 이 랜섬웨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염이 됐을 때 특정한 문구들이 이제 페이지에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같이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센시스. 우리가 센시스는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 중에서 대표적인 거죠. 센시스, 그 다음에 쇼단,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그 검색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이나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아니면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굉장히 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요것을 이용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시스 쪽에서 요번에 굉장히 좋은 그 데드볼트하고 관련된 대시보드, 통계 보고서죠. 요것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이 센시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보시면은, 와, 이렇게까지 추적이 가능하구나. 요일별로 이렇게 통계를 낼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쇼단도 좋고 하지만은 센시스하고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검색 옵션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드볼트 한번 한국어로 조금 번역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드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QNET, NAS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 쪽에서 이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취약점이고요.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데드볼트라고 하는 것이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센스 쪽에서 추적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검색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추적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데이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어떤 빛그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별로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보시면 이제 디테일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대시보드를 이제 구글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트리 정보 기준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그룹들, 어디서 이제 발생을 하는가,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했던 호스트 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대시보드화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대시보드 시각화를 할때 여러분들 뭐 ELK나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구글에서 나온 것을 또 활용하셔도 이런 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CSV 파일 그 통계 정보들을 여기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도 요것을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요거는 이제 센시스에서 제공해 주는 데드볼트 랜섬웨어 대시보드이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센시스에서 어떻게 이제 검색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옵션들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의 HTTP 응답 정보에서 HTML 타이틀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드볼트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은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너의 모든 데이터, 좀 줄여보면은 너의 모든 데이터들이 락되어 있다. 뭘로 인해서? 데드볼트에 인해서 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범죄자들이 보통 해킹을 하고 난 뒤에 누구에 의해서 해킹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핵드 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QNET과 관련된 NAS 디바이스를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 자동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 취약점이 있는 것들을 IP 정보를 가져와서 아 QNET이라고 하는 설치가 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그것을 자동으로 막 공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스프로이트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정보들에서 보더라도 이 QNET과 관련된 그러한 제품 쪽에서 발생하는 공격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전부터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QTS 관련된 것과 뭐 NAS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그 취약점들이 모든 제품들에서 지금 현재 패치가 되어 있지 않겠죠? 예, 그거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랜섬웨어들이 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큐넷 같은 경우에 관련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기반이에요. 리눅스 기반의 악성 코더들이 점점점 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IoT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AS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프린터 같은 경우나 다 리눅스 관련된 그런 커널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리눅스와 관련된 악성 코드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가 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요. 웹 페이지가 운영 페이지죠. 관리되는 운영 페이지들이 바뀐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웹 기반의 어떤 나스 페이지들을 감염을 시켜가지고 랜섬웨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 페이지 관리하는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디폴트 페이지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센시스 쪽에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통계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이제 프로덕트 정보에서 이 큐넷과 관련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검색 옵션에서 요게 이제 어떤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지 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 취약한 제품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이프라고 있잖아요. 예, 취약한 것이 아니고요. 이 관련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보통 포트들이 열려 있고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큐넷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하고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FTP로 관련된 포트들이 많이 열려 있죠. 당연히 이제 NAS니까 이 NAS가 FTP 형식으로 이제 파일들을 이제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포트들이 많이 열려 있고, HTTP하고 열려 있는 것들은 아마 이제 HTTP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예, 페이지들이 아마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되고, 이것을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나중에 정기적으로 취약점이 나오면은 요런 제품, 여기 있는 이런 공개되어 있는 제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그 문구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 데이터 정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검색 결과들이 좋기 때문에 뭐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구들이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 파일들이 모두 락드 되어 있다. 데드 볼트로 의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실제 요 페이지 나와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탈 약한 495개 정도의 정보가 나오는데 요건 다 감염된 겁니다. 다 감염된 사례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QNET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HTTP 형태로 해서 안 나오는 형태들도 있고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QNET이라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 나와 있고 이 타이틀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리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이런 문구들이 남아 있으면은 얘는 감염된 것이다라고 나온 것이죠. 센시스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해킹보다는 요 페이지를 그냥 보는 거죠. 요 페이지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예, 랜섬웨어가 예, 감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랜섬웨어가 감염됐고 이쪽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라. 0.03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3에 33 90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요 정도 수준에 많이 맞춰져요. 이게 예전에는 0.3 비트코인 보내라. 그때는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돈 됐을 때뭐그 정도 보내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상 그딱 기준치가 있습니다. 한 100만 원 내외에서 보내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 감염된 것이죠. 네, 감염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나 그런 것들을 뭐 나스 같은 것들을 외부에다가 공유할 일은 많이 없겠지만은 혹시나 그런 것들을 검색한다면은 앞에 이제 IP 대역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큐넷과 관련된 랜섬웨어 이슈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9월 달에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대상으로 랜섬웨어들이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 오신트를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